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코타키나발루 코테라는 곳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관련해 곳이 가지고 유키 바쿠테라는 곳을 지금 이렇게 확인을 좀 영상을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자, 구글에서 유키 바쿠테를 검색을 하니까 나온 여기 이렇게 유키 바쿠테가 나왔습니다. 유키 바쿠테라는 곳이 지금 해변에서 한 블럭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위성 사진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더 세라야라는 숙소도 있으니까 숙소도 같이 볼겸 37,692원 일단은 저장을 해놓고 KK 숙소에 저장을 해놓고 다시 유키 바쿠테로 가서 이것도 그 식당 카페 마트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이미 저장을 했고 그러면 이렇게 유키 바쿠테 아,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식당이 하나 있네. 여기는 히용 바쿠테. 뭐 바쿠테라는 게 무슨 식당 뭐 이런 의미가 있나 보네요. 그 바쿠테. 계속 바쿠테라는 걸 쓰는 거 보니까 60 별 4개짜리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이 두부, 약간 중국식 음식 같은데, 두부에 좀 일단 오케이. 키용 바쿠테, 바쿠테가 식당 같은 느낌. 이것도 이렇게 식당 카페에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갈지 좀 찾을 수 있는,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만들어 놓고, 지금 핵심은 코타키나발루. 와, 이게 환초가 수심이 엄청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지역 자체가 수심도 낮고 여기 앞에 있는 섬이, 이야, 섬으로 들어가도 되겠네. 패들보드를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들어가든지. 파울로 가야 홈스테이도 있고. 야, 수상 홈스테이로 나오는데 희한하네요. 일단은 저장. 그리고 여기를 지도로 보고, 야, 이 지역은 거의 수상 가옥들이 이렇게 많네. 흥미롭네요. 여기 엄청, 이건 대단히 패들보드를 타기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이게 다 수상가옥이네요. 코타키나발루에.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이런 집에 가서 패들보드를 타기에도 괜찮은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흥미로운 여행이 될것 같네요. 뭐 여기는 다들 민가 개념이라서 와우, 대단하네. 무척 흥미롭습니다.